너 또 이번에 장기백 봤다며? 자가 자, 선생님이 전달할 사항이 있어요. 어? 이 레퍼토리는? 오랜만에 또 전학생이 왔습니다. 역시. 자, 그럼 전학생 들어오겠니? 귀엽다. 어? 저거 유치원생 때나 신던 뿅뿅이 신발? 자, 우리 귀여운 친구가 전학이 왔네요. 다들 환영의 박수! 야, 행복해라, 행복해라. 자, 꼬미는 저기 뒤에 자리 빈자리 앉으렴. 뒷자리요? 왜 그러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드니? 꼬미는 키가 요만해서 저렇게 덩치 큰 애기 앉으면 앞이 안 보일 거예요. 덩치 큰 애? 설마 나 말하는 거임? 자, 그럼 차별아, 너가 그럼 뒤로 가고 꼬미가 앞에 앉아야겠다. 자리 바꿔. 에? 아, 자리를 옮기라고요? 선생님, 차별이는 싫나봐요. 차별아! 이렇게 귀여운 전학생이 왔는데 바꿔 빨리! 신혼 시간이니까 애들이 꼬미한테 오겠지? 어? 오늘 꼬미가 주인공인데 쟨 뭐지? 오늘도 여전하구나, 너네. 저기 얘들아, 안녕? 다들 여기 모여서 뭐해? 우리 MBTI 얘기하고 있었어. 우와, 그렇구나. 꼬미, 넌 MBTI가 뭐야? 꼬미 MBTI가 궁금해? 그럼 알려줘야겠지? 바로 CUTE! CUTE라는 MBTI도 있나? 큐트잖아, 바보야. 그래, 큐트구나. 꼬미랑 잘 어울리네. 정말 꼬미 귀여워? 완전 꼬맹이잖아. 그래서 이름도 꼬미인가? 그렇게까지 작은 건 무슨? 지금 꼬미가 혼자 있다는 거야? 너무 잘해라. 막 그렇게까지는 말하는. 야, 너 진짜 못됐다. 빨리 꼬미한테 사과해. 미안. 이 쓰레기야. 뭐 이렇게까지 놀려, 이 쓰레기야! 뭐라는 거야, 이 쓰레기 면사! 그건 맞긴 해, 그치? 맞긴 해. 야, 이 고릴라야! 꼬미같이 이렇게 작은 애를 괴롭히다니! 널 뭐 이런 못된 고릴라냐? 쟤도 나랑 말 똑같거든! 너는 뭔데 호위기사를 해도 된 것만이 그렇게 시드치냐? 나 오늘부터 호위기사 이러다, 이 고릴라야! 고릴라 무찌르러 간다! 진짜 어머, 왜 이래! 이 문제는 누가 물어볼까? 아무도 안 풀어보겠다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 꼬미야! 꼬미가 풀어볼래요! 선생님, 못 풀겠어요! 손이 안 닿아요!
기능님, 제가 풀게요. 오, 늑대. 좋다 좋다. 네가 풀어봐라. 꼬미를 위해서 나온 거야? 늑대 끔찍해. 이건 별로 뭐야. 자, 오늘은 체육 시간이다. 다들 체육 복 갈아입고 강당으로 모이도록. 어떡해, 꼬미 체육복 없는데. 나 체육복 여벌 많은데 빌려줄까? 정말? 꼬미가 입어도 돼? 수지 최고야, 고마워. 불곰? 네, 준비했습니다. 하이. 피고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아, 피고 재밌지? 이놈아. 옷이 너무 커서 무릎까지 내려온다? 막 헐크가 입던 옷인가 봐. 그거 수지 옷 아니야? 응, 맞아. 수지 2X라지 있나 봐. 꼬미는 스몰 사이즈 있는데 너무 커서 아빠 빼서 입은 것 같아. 나 라지 사이즈인데. 야, 꼬미야, 그래도 빌려준 사람 앞에서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런가?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큰 걸 크다고 말하지 뭐라 그러냐. 주기는 착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쓸걸. 맞아. 난 괜찮아. 자, 오늘 피구 시합이다! 웨이! 히앗! 어? 아이고! 미안해! 아니야, 늑대야! 꼬미가 못 받았는 걸! 꼬미 잘못이야! 꼬미가 주소할게! 역시 꼬미는 천사인가 봐. 아니야,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저기로 가야 더 귀여워 보이겠지? 자, 자, 아이고 손이 안 닿아라. 자, 자, 자. 내가 꺼내줄까? 응? 야, 왜 얘가 와? 아, 괜찮아. 아니야, 나 킹콩이니까 내가 꺼내줄게. 어? 어? 뭐야? 야, 너 디크 쩐다. 저리 가, 알아서 할게. 뭐야? 너 뭔가 말투가 좀 다르다. 뭐래, 가라니까. 늑대야. 뭐야, 아직도 못 가려고 있었어? 늑대야, 이거, 이거 못 꺼내겠어. 늑대가 꺼내줘. 꺼냈다. 고마워. 이거 봐라. 야, 수지야, 우리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뭐가? 꼬미 말이야, 쟤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잖아. 너보고 막 헐크 같다 그러고. 뭐, 그런 말을 처음 듣긴 했지. 아, 분해. 우리한텐 살살 약 올리는 말 하면서 남자애들한텐 꼬리치고. 너네 2층 알고 있니? 와, 귀엽다. 네. 차차차차차차 여우짓 타는 것 좀 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난 딱히 신경 안 쓰이는 걸. 댕댕아, 여기 호이, 저 넘어졌어. 귀엽네. 출동. 어이, 멈춰. 응? 우리 진실의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네 뭐야? 너! 아까 남자애들
앞에서 우리한테 막 헐크라느니 킹콩이라느니 그런 말이나 하고. 맞아.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하니? 사과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아니야. 나야말로 오해서 미안. 어? 이럴 줄 알았냐? 뭐? 니네가 나보다 큰 게 잘못이지. 이 아줌마들아. 난 간다. 아, 오늘 캐리 달구윤. 달구윤도. 뭐야? 저 꼬미 아니야? 어디? 어디? 어? 어디야? 어딘데? 야, 꼬미야! 오늘 전학가 학교에서 친구 좀 사귀었냐? 어, 아, 오빠! 진흙 댄지 먼지 허그들 좀 꺼셨지? 아유, 역시 우리 꼬미! 어, 근데 철현이랑 수지라는 애가 자꾸 뭐라 하는 거 있지? 아, 완전 짜증나! 응? 뭐라고? 이 오빠가 손 좀 봐줄까? 오늘은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귀여운 척 해야지. 우리 어제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또 할 말 있어? 이 킹콩아? 어, 또 할 말 있냐고. 이 킹콩아. 뭐? 야, 뭘 봐. 이 아줌마. 갑자기 넘어지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아, 도대야, 이 가덩치들로 꼬미꼬미 쪼꼬미를 막 밀쳐버리고. 어? 그 말이 사실이야? 나 미친 게 없어. 그러면 꼬미가 혼자서 넘어졌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혼자 넘어진 거야.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난 된다고 생각하긴 해. 뭐라고? 꼬미 발 좀 봐봐. 저렇게 작으니까 당연히 혼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리아야? 자기 발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저렇게 작은 신발을 신으려고! 피가 안 통하는 거 봐! 너네들 우리 믿어 주는 거야? 어우야! 미아야! 듬직하니까 날 지켜줘! 꼬미야! 우리 고등학생 2학년인데 자기 앞가림 정도는 혼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꼬미는 땅꼬박아! 담배를 피냐? 얘들아, 이거 봐. 그 사진을 어떻게? 우리 지나가다가 너가 담배 피면서 우리 욕하는 거 다 들었거든. 어? 야, 예쁜인 거 알지? 왜? 죽어라! 그렇게 긴 꼬미는 담배 피는 걸 걸려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귀여운 척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다음에 어떤 빌런 전학생이 올까? 민둥맨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비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